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화성시 공공기관들이 문을 다 닫았었는데 요즘 차츰 완화되는 분위기여서 지난 7월 30일 날 다시 재개장을 한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 휴관하는 동안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안내데스크 앞에 있는데요. 예전엔 현장에서 매표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100% 인터넷 예약제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관람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1부하고 2부로 나누어져 있고 입장 마감은 오후 4시 30분이 마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 휴관이고요. 입장 요금을 보면은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성인인데 화성 시민은 할인을 받아서 9,000원, 어린이는 4,000원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일반인은 13,000원과 7,000원입니다. 화성 시민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한데요. 이게 실물이 아닌 그냥 사진이나 아니면 민원 24시에서 발급받은 미리보기를 보여주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총 11개의 직업 체험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체험관 1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산부인과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쪽은 그 건축놀이 학교인데요. 이쪽에 다양한 블럭을 가지고서 아이들이 원하는 모양의 건물들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쪽은 화석 발굴 현장인데 재료를 가지고 땅 속에 있는 것들을 파내서 공룡에 관련된 화석들을 발굴하는 곳이어서 아이들이 참 관심을 갖고 재미있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편백을 공유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임시 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층을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또 문이 하나 나와요. 이쪽에 한번 문 열고 나가볼게요. 잠긴 줄 알았습니다. 그 잔디광장이랑 분수광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왔을 때 꼭 안에서 체험만이 아니라 이거 나오셔가지고 이쪽에서 좀 산책을 하시고 뛰어놀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키즈 체험관 2로 지금 올라왔는데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재밌어하는 것들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스마트 농업 연구소라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대부분 좀 아이들이 드론을 조종하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끼가 또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한 곳 로컬 푸드마켓 앤 레스토랑인데 여긴 직접 아이들이 요리를 하고 체험을 해서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는 곳인데 저희 아이들도 참 재미있어 했었죠. 이쪽이 로보틱스 연구소인데 여기가 이름만 들어서는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6-7살 아이들이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주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온다고 하면은 이곳은 잠깐 뒤로 미뤘다가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지금 마리나라는 곳인데 보트를 타고 직접 체험을 해보는 곳입니다. 물론 진짜 물이 있는 곳은 아닌데 구명조끼도 착용을 해보고 보트를 탔을 때 어떤 느낌인지 체험을 해보는 곳인데 이것도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이곳은 그 블록 공작소라는 곳인데 어린아이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 블록을 가지고서 마음껏 표현을 하고 노는 곳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좀 입장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층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2층에서 체험을 하고 3층 체험관을 갈 때는 비상계단을 이용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오면 키즈 체험관 3과 키즈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쪽은 문화유적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자기가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가 돼가지고 뭐 소개를 하고 하는 건데 입시학 아동이 와가지고 체험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아이들이 왔을 때 좀 더 효율적인 공간입니다. 이쪽은 캐릭터 디자인 스쿨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직접 아이들이 자기들이 그리고 싶은 걸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면은 열쇠고 형태로 만들어주는 곳인데 참 제 기억에는 저희 아들도 되게 좀 재미있었던 곳입니다. 3층을 촬영하러 왔는데 그 아래층에서 지금 마리나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 배를 타고 바다를 달리는 듯한 느낌, 그다음에 보트가 직접 움직여가지고 아이들한테는 실제로 배를 타는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미래 자동차 연구센터라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뭐 자동차에 관련된 원리, 그 다음에 자동차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그 11개의 관련된 직업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용하는 방법은 한 체험당 12명의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직은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체험당 4명의 아이들만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클래스당 30분씩 소요가 되는데요. 인기가 많은 것들은 경쟁이 좀 치열해요. 이 모든 체험이 같은 시간에 시작돼서 같은 시간에 종료가 됩니다. 각 체험이 끝나면은 모두 수료증을 주는데요. 11개 체험관 수료증을 모아가지고 안내데스크로 가면은 안내데스크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준다고 합니다. 그 기념품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곳은 퀴즈 놀이터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왔을 때는 한참 공사 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체험관에 들어가고 체험이 되지 않는 48개월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잠시 뭐 부모님들과 이쪽에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층에 올라와 보니까 여기 뭐 아이자랑 꿈터라고 해가지고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곳도 있고요. 화성시 아동 상담소도 이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화성시 아동 상담소는 이제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동과 이제 그 부모님들 대상으로 다각적이고 이제 전문적인 이제 상담이라던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아,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 일반 가정에서도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고 네네. 이럴 때는 또 방문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사전 예약을 하고 와야 되는 건가요? 네네.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저희가 초기 면담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면담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의 이제 심층적인 좀 검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간이 검사라든가 이제 종합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이제 전체적인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무료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네 아니면... 저희가 이제 초기 면담까지 하고 간이 검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까지도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심리 검사를 했는데 좀 더 이렇게 좀 세부적인 이제 어떤 상담이라든가 치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미술 치료라든가 놀이 치료 이렇게 모래 놀이 치료를 이용을 하는데 1회기당 1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안내데스크 맞은편에 공룡 체험관이 지금 상설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안쪽에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아, 이 소리는 한 타임이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몰려나오겠고 있습니다. 네. 자, 이쪽은 공룡 체험관인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입장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좀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데 한번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 여기 오늘의 하이랑 어떤 데가? 자, 지금까지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48개월 이상부터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학교를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들도 방문을 해서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하이아빠였고요. 여러분 슬기로운 영화 생활하세요.